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사업관리과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조달청에서 검토하는 공사 및 감리 계약건, 물가 변동 계약 금액 조정 검토 의뢰 방법과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의 필요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사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물가 변동으로 인해 가격의 등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등락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는 경영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계약 목적물에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하여 계약 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입니다. 주소창에 www.g2b.go.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수요기간 아이디로 로그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수요기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 계약 요청 중앙 조달이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좌측에 공사 탭을 열고 하위에 총사업비 검토 요청서를 열면 물가 변동 검토 요청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요청서 작성을 클릭하면 요청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우선 빨간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항목입니다. 문서 번호는 수요기관이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로 물가 변동을 신청한 공문 문서 번호입니다. 여기서는 임의로 예산사업관리과 1234를 입력하겠습니다. 시행일자는 방금 그 공문의 시행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서 기능은 실제로는 원본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하는 것이므로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공개 여부는 공개와 비공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간략히 공사명 몇 회, 물가 변동 검토 요청 이런 식으로 작성하신 후 요청 구분을 클릭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옆에 물음표를 누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우선 총사업비 대상 공사는 토목 500억 원, 건축 200억 원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 대상 사업의 공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총사업비 대상 감리는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 대상 사업의 감리 용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 조달 계약 공사, 총사업비 제외는 총사업비 대상 사업이 아니지만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사업을 말합니다. 세 개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 후 우측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한 본문을 간략히 작성 후 공사명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총사업비는 해당건 계약금액이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임의로 500억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계약자를 적으신 후 물가변동 조정 차수와 조달청 계약 의뢰 여부까지 적으시면 이제 물가변동 적용 내용으로 갑니다. 물가 변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4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물가 변동의 조정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조정하며 크게 지수 조정 방식과 품목 조정 방식으로 나뉩니다. 품목이 많은 공사의 경우 지수 조정 방식을 선호하며 감리 용역의 경우 품목 조정 방식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5번 물가 변동 기간입니다. 조정 기준일이란 계약 체결일로부터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되고 조정률이 3%가 넘어가는 최초의 날이며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경과일은 초일 불산입 원칙으로 첫째 날은 세지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날짜를 입력하고 우측에 계산을 누르면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1번 계약 금액은 입력하는 현재 시점이 아닌 조정 기준일 당시 계약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번 물가 변동 적용 대가는 계약 금액 중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며 이는 조정 기준일에 실제 이행이 완료된 부분과 물가 변동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 대가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결국 1, 2번 비적용 대상 금액과 물가 변동 적용 대가의 합이 계약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7번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금액은 물가 변동 적용 대가에 해당 지수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는 적용 대가 40억에 3.09%를 곱하면 1억 2,3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선금 공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금 공제 방법에 따라 공제 금액이 36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7번에 입력할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6번 선금급 공제 금액입니다. 조정 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다면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 방법은 선금이 지급된 해당 차수 적용대가 곱하기 선금률 곱하기 지수조정률입니다. 8번 물가변경 감액징후 정보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증액은 계약 상대자의 적극적인 관리로 잘 이루어지나 감액 조정의 경우 발주기관 계약 담당 공무원의 통보로 이루어지다 보니 계약 담당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공무 경험 등이 부족할 경우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며 이는 국고의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조달청에서는 공종별 공사의 대표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까지의 지수 조정률 변동을 그래프로 눈에 볼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니 마이너스 2.0% 이상 감액징후가 발생되면 발주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사의 직접 감액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등록을 클릭하여 전산 파일을 제출하시면 필수 입력 사항이 끝납니다. 여기서 물가변동 조정 부침 자료 양식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특히 보고서 책자 송부 시 부침일 종합의견서, 발주처 관인, 부침이 총괄표에 감독 날인과 부침 13 필수 제출 자료에 감독 날인을 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가 접수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물가변동 접수 공문을 받는데, 이 접수 공문은 계약 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하여 발주처 접수일자가 찍힌 공문을 의미합니다. 이것까지 함께 보내시면 서류 보완 시간이 단축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연락처를 입력 후 조달 계약 공사이면 계약서에 있는 공사 관리 번호 7자리까지 입력하고 요청서 작성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고 저장된 문서를 반드시 송신해야 조달청 담당자에게 요청서가 송부됩니다. 이상으로 조달청 물가변동 접수 방법과 기초적인 물가변동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변동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있는 물가변동 질의응답집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